변칙적으로 갑니다. 짧게 건넸습니다. 중앙으로 앞 공간이 열려 있는데요. 살짝 뛰어 보냅니다. 박스 안쪽 헤더 돌려놓고 확실한 처리가 되지 못했어요. 골! 파주 시민 축구단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결국에는 이 변칙 전술이 통한 거예요. 네. 우선 김웅 선수에게 공을 보내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왼발의 어떤 킥 감각이 굉장히 좋은 김웅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에 좀 뒤에 빠져 있었던 김웅 선수가 나와 있었거든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뒤쪽에 빠져 있던 김웅 선수 여기서 곧바로 찍어 올려주는 그리고 헤더로 떨궈졌고요. 이 과정에서 혼전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파주시민 축구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웅 선수의 왼발도 노렸지만 박스 안쪽에 있는 높은 신장 박희준 선수가 그렇죠. 또 머리로 돌려놓는 과정까지. 네. 이 파주시민 축구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전부 다 활용한 그런 득점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성혁 선수가 득점 이후에 하트 세레머니를 펼쳐봤는데 아무래도 또 경기장에 여자친구 혹은 가족분들이 또 온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되지는 못했고요. 네. 위치를 옮겨서 왼쪽에서 코너킥을 가져가고 있는 창원입니다. 올라옵니다. 오. 뒤로 박스 안쪽이에요. 막아내며 지금은 페널티킥이 선언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심이 일단 찍었거든요. 박스 안쪽에서의 상황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여기서 네, 이 장면이죠. 네, 슈팅을 편하게 하지 못하게 네. 뒤에서 손을 쓰는 모습이 있었고요. 교체 투입된 진세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창원FC가 이렇게 동점골의 기회 잡아가네요. 우선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네. 수비가 손을 썼고 그런 김성진이 갑니다. 골! 김성진이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김성진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인사이드로 왼쪽 골문 구석을 노렸고 이 황규성 골키퍼도 잘 따라갔지만 너무 낮게 왔고 또 속도도 빨랐기 때문에 미쳐박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진 선수가 골키퍼가 손 쓸 수 없는 구속으로 네.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자, 코스 잘 읽었는데 황규성 선수는 이 코스는 못 막죠. 사실 황규석 선수가 방향도 읽었고 네. 끝까지 손을 뻗어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골문 구석으로 정확히 찼기 때문에 네. 막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 교체 투입된 김성진 선수가 PK를 성공시키면서 오경재가 오른쪽으로 패스를 건넸습니다. 홍장우 왼발 뛰어보내는데요. 헤더 네. 수비가 밀어냅니다. 그런데 미스가 남았습니다. 뒤에서 먼 거리 때리지 않고 옆으로 밀어줬습니다. 문슬범 꺾어주는데요. 뒤에서 골!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스코어 2대 1. 네. 와, 여기서 결국에 창원이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추가 시간 이제 5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와. 여기서 극장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여기서 타주시민 정확히 볼 처리를 하지 못했고 네. 문슬범이 수비수들 뒤쪽으로 패스 기목을 정확하게 받고 오경재 선수는 들어가다가 그 패스를 보고 멈춰서면서 넘어지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오경재 선수 들어가다가 그 공 보고 정확하게 발을 갖다 댔죠. 네, 순간적으로 황규석 선수도 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자, 제가 앞서 오늘 경기 시작 전에 오경재 선수에 대한 좀 칭찬을 했었는데 네. 결국엔 오경재 선수가 승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그런 역전골을 만들어내네요. 네, 확실히 감각적인 해설 보여주고 있는 이건영 해설위원이고 이렇게 동료들이 그라운드 안쪽으로 들어와서 또 격하게 축하를 해주죠.